안녕하세요. 치킨 교주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요즘 본업이 바빠서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 역시 똑같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본업에 열중하느라 한동안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네, 용품도 사고 요즘에 신여왕이 나온 종류가 있어서 가격이랑 일반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까 싶어서 네 지금 방금 택배가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왔어요. 네, 지금 저희 쪽 온도가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간이 약 택배만 한 3-4일 정도 걸려요. 중국 내에서는 가까운 지역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뭐냐 이게 아이스팩이에요. 아이스팩이 이제 다 녹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찬 상태로 넣었을 거예요. 포장을 아이스팩을.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팩이 싸서 개미가 왔습니다. 오우 얘네 굉장히 크네요. 이제 개미에 대한 설명 이걸 풀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굉장히 큰데? 생각지도 못한 사이즈의 개미가 왔네요. 오 신여왕을 시켰는데 워커가 있는 게 제대로 왔고요. 게이득이죠. 이러면 다 다른 종류의 개미를 이제 한 마리씩은 안 사고요. 지금 사착을 하면은 마리당 가격이 뭐 몇천 원에서 얼마 정도 있긴 한데 생물이다 보니까 얘네는 네, 우선 다 뜯겠습니다. 오 쟤는 진짜 크네. 와 이렇게 개미들이 왔고요. 개미 이걸 다 뜯은 다음에 개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새로운 사육장도 있어서 기존에 제가 주문을 안 했던 사육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시킨 상태라 뭐라? 근데 이거밖에 없지? 잠시만요. 누가 더 시킨 게 있거든요. 아, 네, 찾았습니다. 스펀지를 이걸 시켰거든요. 이걸 시켰는데 더러운 게 있어서 지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한 종류 한 종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금 조명 때문에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죠? 이거는 푸른 배짜기 개미예요. 예, 푸른 배짜기 개미고 저도 그냥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에 배짜기 개미 포스팅을 그 동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하우스게크 도마뱀이 사무실에 같이 살다 보니까 도마뱀들이 다 잡아먹더라고요. 뭐 울타리를 따로 앉혀놓고 그 물로만 이제 못 건너가긴 하는데 도마뱀은 그게 좀 이제 점프가 용이해서 그런지 도마뱀들이 넘어가서 다 잡아먹는 불상사가 생겨서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어떤 지인분께서 지금 신여왕 개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4마리를 신여왕 4마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푸른 배짜기 개미고요. 오이코필라 스마르다이나라는 그 학명이죠. 야, 학명은 왜 이렇게 다 어려운지. 여기서는 약 여왕 한 마리에 이 여왕 한 마리에 한 4,100원 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리를 그래서 샀고요. 자, 네 마리를 샀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데 네 꼭 일본 안개미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좀 많이 커요. 잠시만 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여왕 사이즈가 좀 있네요. 한 2cm쯤 나오는 것 같죠. 다 핀면은 아마 한 2cm까지 나올 것 같은데 발쭉 핀면
생각보다 큰 종류입니다. 이 녀석은 중국에선 그 검은 등급은 왕개미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은 왕개미인데 검은색의 등급은 왕개미 종류인데 학명은 그 콤파노토스 SP입니다. 학명 자체를 모른대요. 네. 잠시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니네요. 얘는 콤파노토스 사이오랜더스인가 그 종류네. 이 종류는 네 두 마리밖에 안 샀는데 네 금방 고추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종류가 좀 비쌌어요. 그 이꾼보다 얘가 더 비싸요. 얘가 한 5,300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하게도 신여왕을 시켰는데 워커가 온 개체들이 있어요. 좀 독특한 생김새죠. 얘가 그 등급은 왕개미예요. 예. 그리고 학명 자체가 몰라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콤파노토스 SP예요. 예. 스피시스라고 그러니까는 왕개미 종이라는 건 아는데 정확한 학명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좀 굉장히 독특해요. 좀 독특한 생김새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조명이 조명을 끄자니 너무 그래서 좀 머리가 좀 많이 납작한 스타일의 개미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신여왕을 시켰는데 이렇게 왔고요. 이 녀석은 저도 매년마다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던 가시개미 종류예요. 네, 가시개미 종류인데 학명 자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름 자체를 아마도 가시개미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아마 가시개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는데 우선 그런 종류고요. 얘가 제일 비쌉니다. 이 중에서 얘가 한 1,500원 정도예요. 한 마리에 신여왕. 그 다음 비싼 게 이 녀석. 이 녀석. 네. 15,000원, 53,000원 꼴입니다. 아, 5,300원. 한 마리에 5,300원. 얘는 15,000원. 그 다음에 비싼 게 이제 이 녀석이죠. 푸른 등. 이 녀석이 한 4,100원 정도 하고요. 중국에서, 예, 중국 내에서 나오는 신여왕 왕개미 종류는 이 정도 가격대고요. 더 비싼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기존에 뭐 평면 사육자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바로 안 쓸 거예요. 지금 바로 못 써요. 이거 아마 환기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생산해서 그 제작해서 보낸 거라 아직 독소가 남아 있을 거라 이 사육자 한 며칠 오픈해 놓고 좀 환기를 시킨 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초기 기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평면형 사육자랑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우선 방금 만들어 온 거라 그 약간의 석고의 도끼를 좀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 스펀지인데요. 이 스펀지가 한 1,750원 그 정도 가격대예요. 네, 이걸 왜 쓰냐면 신여왕개미고 지금 어디까지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폰 내에 있는 그 시리를 부르면 이게 뜻하지 않게 네, 발음상의 문제인지 잠깐씩 끊겨서 이 스펀지의 용도는 중국에서는 신여왕 사육할 때 시험관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한 두세 달까지는 두 달? 최소 두 달까지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시험관을 이렇게 꽂아서 물종만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이 상태로 그냥 신여왕 개미를 기르는 겁니다. 꽂아서 워커가 나올 때까지 이런 용도의 스펀지예요. 이런 식으로 뒤에 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해도 되고요. 여기다 추가로 잠시 용품을 하나만 꺼내보겠습니다. 어디다 놓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잠깐 끄고 용품 하나 갖고 올게요. 네, 챙겨왔습니다. 이 자작먹이 같은 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설탕이랑 포도당에 뭐 이런 그 다음에 프로틴 파우더랑 섞어서 만든 뭐 자기네 말로는
굉장히 고단백 영양식이라고 하는데, 자, 사이즈가 어떤 시험관이건 이게 15mm 사이즈인데, 패킹을 띄우고요. 맞는 사이즈가 아마 이게 15mm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뺍니다. 이거면은 이 시험관 안에서 뭐 어느 정도 군체가 완전히 클 때까지 이 상태로 딱 맞게 껴요. 밀어 넣습니다. 끝까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눌러줘요. 살짝. 그리고 물이 나오죠? 이 상태로 이제 신경왕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왕이 그 빛을 안 보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쉣, 빠지면 안 되지. 이 상태로 먹이를 주면서 키우게 되는데요. 지금 원래 배짜기에다 할 게 아니었는데 우선 하나를 준비를 하고요. 안에는 이걸 빼주는 게 좋겠죠. 껴준 후에 살짝 눌러주고요. 먹이를 앞으로 나오게끔. 그 후에 이렇게 껴서 신경을 사육하게 되겠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몇몇 단어들이 시리를 자꾸 깨우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깐씩 정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다시 뺄게요. 지금 보시면 요한개미가 먹고 있죠. 왜냐하면 신요왕 상태에서도 이렇게 먹이를 주게 되면 이제 알 낳는 양 자체가 좀 틀려져요. 지금 저 마개를 껴준 상태입니다. 15mm 시험관 사이즈에 딱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나무 시험관 같은 사이즈에 예, 사육을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딱 괜찮더라고요. 15mm가 딱 이런 식으로. 워커가 이 안에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중국 판매자들 자체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 기르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 모임 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신요왕을 대량으로 한 몇백 마리 이상을 구입해서 딱 이 세팅으로 이제 사육을 시작을 해요. 그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워커가 이제 나온 상태다. 워커가 두세 마리 나왔다, 뭐 세네 마리 나왔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고, 분양이 되면 이 마개를 떼어내고 이렇게 솜을 껴서 발송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생각외로. 이 세팅으로 이제 사육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 세팅으로 사육을 합니다. 이 세팅으로 사육을 하고 이제 워커가 신요왕으로 분양을 합니다. 워커가 태어나기 전까지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100마리에서 1000마리 단위를 이제 신요왕을 대량으로 사놓고 이 세팅으로 사육을 하다가 이제 워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두 마리씩 워커가 나오게 되면 이제 신요왕이랑 이제 초기 군체 워커 두세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양을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팔렸다 그럼 여기를 제거하고 솜을 막아서 이 상태로 배송을 해줍니다. 굉장히 손이 덜 가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확실히 세상은 넓고 머리 좋은 애들은 많아 나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왕개미가 밥을 참 잘 먹어요. 생각 외로 개미들이 신여왕 때도 밥을 잘 먹기 때문에 지금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이거 제가 몇 번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 이 안에는 꿀물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효돼서 꿀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포도당이나 그런 걸로 쓰는 걸로 그 뭐 단백질 파우더도 넣고 한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원재료는 좀 모르겠네요. 근데 우선 이거는 세팅을 해도 넘쳐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막아놓고 여기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 녀석도 똑같이 세팅을 해줘야겠죠? 이놈 탈지면이 아니라 솜으로 세팅을 해줬네. 잘못해서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지금 먹고 있어. 그 와중에 개미가 먹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나왔는데 개미가 먹고 있어요. 빼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 저거를 빨아내면 되죠. 다시 이 솜으로. 끈적끈적하네요 이게. 네, 잘 먹네. 이렇게 신형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먹고 있죠. 생각보다 이게 먹이 반응이 신형들도 먹이를 주면은 사실상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개미 종류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 종류들 역시 우선 꼽아 놓고 이제 이 먹이 세팅을 다 한 후에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또 지금 어디까지 촬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다 계속 끊겨서 우선 세팅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세팅은 이렇게 해놨고요. 뭐하니 너는? 네, 푸른 배짝이 개미고요. 네. 나머지 애들도 세팅을 이렇게라도 해주겠습니다. 엄청 많이 오래 먹고 많이 먹나 보네요. 네. 나머지 개체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시험관을 세팅을 할 예정이고 기존에 세팅했던 녀석들 역시도 이 상태로 세팅을 해서 이러면 공간이 확실히 조금 먹기도 하고요. 관리도 편해서 18mm도 잘 들어가서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물량은 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솔직히 개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이 덜 가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좋네요. 먹이 관리도 쉽고. 이 상태로 보다가 먹이를 다 먹었다 그럼 살짝만 눌러주면 돼요. 이 끝에를. 네. 이렇게 관리가 쉬운 거죠. 아마 이걸 다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자, 오랜만에 동영상 올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대한
이 촬영이 계속 끊기는데 시리가 자꾸 대답을 해요. 미치겠어요. 이거를 설정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올렸는데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동영상 자주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